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그 전에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? 사실 제가 중국에서 10년 전에 파마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중국에서 절대 죽어도 파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봤어요. 그런데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동충하처럼 만들어놨어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드디어 55km짜리 세계 최장의 다리 강저우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. 와! 오늘 시진핑 주석도 강저우대교 개통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. 我宣布 강저우대교 正式开通. 도대체 이 다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길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와서 개통식을 참여를 했을까요? 일단 홍콩과 마카오는 페리밖에 교통수단이 없었어요. 그리고 오가는데 편도로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. 엄청 빨라졌죠?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카오 옆에 중국 주해가 있잖아요. 주해에서 홍콩을 가는데 차로 3시간 30분이 걸렸었거든요. 근데 이 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무려 3시간이나 갔죠. 와, 대박이죠? 그래서 30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데요. 현재 다리가 홍콩, 주해, 마카오를 잇고 있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바다 위에 지어진 이 긴 다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6급 태풍 규모 8.0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. 와우. 이 강저우대교는 여행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국 첨단 IT 기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광동성, 금융과 물류의 허브, 홍콩, 관광업이 발달한 마카오를 묶어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세계적인 혁신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. 제 직업이 가이드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마카오를 놀러 오실 것 같아서 기쁜데요.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주는 마카오지만 옆에 있는 주해 쪽도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볼게요. 마카오 여행 정보, 일상, 맛집, 그리고 중국어 회화와 요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제 유튜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